이거 자랑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는. 근데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20살 때까지 육상 선수를 했었어요. 아, 육상 선수였어요? 예정남씨를 네. 따라하겠다고 근육을 키우고 저렇게 몸을 만들다 보니까 성적이 너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육상에서? 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 육상을 접고 아, 접었어. 트레이너 쪽으로 전향을 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트레이너면은 뭐, 직업이 있는 건데 직업이 없으면 모를까. 네. 나름 성공한 팬 아닌가요, 그래도? 약간 짧은 옷을 입고 아. 이런 거를 좀 자랑하고 SNS에 올리는 거를 조금 아, 되게 남들의 관심 받는 걸 즐기는 안정심이야. 흔히 관심 정도야. 그런 고민이다. 제일 문제는 SNS에 제 사진 한 장도 없어요. 아. 나 결혼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런 거 좀 올려주면 좋은데. 아, 진짜. 솔로인 줄 알았어. 웨딩 사진도 가서 독사진 찍었대잖아. 아, 맞다.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제 소통의 제 그거예요. 완전히 제 공간이에요. 아. 모델을 활동하다 보면 이제 몸매 좋으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찍어보겠어요. 제가 그래서 올리고 찍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여자친구는 마음을 좀 이해가 하긴 되죠. 걱정하고 불안하고 한 거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 되는 인기가 없고 남자 팬이 진짜 많아요. 아, 그 팔로워가? 네. 예비 아내와 함께 알콩달콩 찍은 사진들을 올리면은 그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안 좋아하죠. 아, 그 턱 떨어지는 거예요? 다이어트 이런 몸 만드는 걸 포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유부남이 돼버린다. 아, 결혼한다고 분절남이 돼버린다. 이런 느낌. 그게 남자들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이론이에요. 아니, 근데 자기 스스로를 품절남이라고 자기가 칭해요. 품절남이야. 유부남인데 몸이 멋있으면 더 멋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뭐. 그러면 어. 여자 팬도 있는 거겠죠. 솔직히 많죠. 네. 그럼 있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반응을 해주면 또 좋죠. 아는 척 잘난 척 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놔둬. 아, 반응을 그러니까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네. 진짜 슈퍼스타라고 생각하시는 본인이. 즐기는 거. 열심히 열연을 보여준 지인과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같은 직장 동료이자 후배 트레이너. 아, 후배 트레이너 아, 어쩐지. 아, 그럼 약간 이해 안 될 때 많죠, 사실은. 이 형은 진짜 병이에요, 병. 그냥 아침 일상부터 나올 때부터 저희한테 항상 배정남 트레이너라고 주입식 교육. 오, 진짜? 계속. 심지어 저희 개인 PT 회원님한테까지 배정남 닮았다고 한번 강의해보라고. 물어보라고? 물어보라고 이렇게. 초창기 때는 형님하고 같이 운동을 했었어요. 네. 운동하는 시간보다 매일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달라고. 그 사진을 또 이제 올리시면은 제가 좋아 누울 때까지 새벽 계속 전화해서 잠 안 재우시고. 어머, 어, 좋아요 아, 또 연연하고 있으시네요. 진짜 반종이네. 그러니까 SNS에 좀 많이 빠져있는 것 때문에 고민이시겠네. 그렇죠? 결혼이란 게 준비를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해야 돼. 근데 모든 결정을 저한테 떠넘겨놓고 본인은 그걸 찍어서 SNS 올리기만 바쁜 거예요. 아. 뭐 웨딩 촬영, 신혼여행, 청첩장, 뭐 저보다 SNS가 먼저인 것 같은. 아, 그 어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오해인지 아니면 그게 맞는지. 예, 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아, 이렇게 질문할게요. 왜 결혼식 문제나 상의하지 않고 예비 신부한테 다 맡겼어요? 저보다 나이가 7살 많다 보니까 더 잘할 거라고 그냥. 귀찮기도 해요? 그랬죠. 근데 그걸 SNS에 또 결정 나온 건 다 올리잖아요, 또. 네, 또 그런 거는 보이기 또 위해서. 화이팅 있게 올리고. 화이팅. 오. 여자친구를 위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좀 당분간은 그 기간까지는 좀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그래서 여자친구가 로밍을 하지 말고 가자고. 그냥 온전히 둘만 즐기고 싶어서. 네. 와이파이 되는데 찾아봐요. 와이파이 되는데 찾아봐요. 내가 볼 때는 대정남보다 SNS가 문제네 지금. 그게 배경남이 문제가 아니네.